조명인데요. 이번 현장에서 저희가 또 신경을 많이 썼던 게 조명이라서 실은 이 조명을 어떻게 하면 많이 홍보를 해볼까 고민을 했습니다. 자, 그럼 천천히 제 뒤쪽을 한번 잠깐 봐주시면요. 조명이 일반적으로 이제 참고 이미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일반적인 아파트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곳들을 보면 메인 조명 하나에 그냥 이렇게 매입 조명이라고 해서 매입 조명 한두 개 정도 되어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인 인테리어입니다. 그런데 요즘은요, 조명을 천정해서 메인 조명이 사라지고 있어요. 저희 우승건축 포트폴리오만 보셔도 메인 조명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요즘은 없습니다. 대부분 매입 조명을 하는데 다만 매입 조명을 몇 개 하느냐, 또 매입 조명의 타입이 확산형과 집중형이 있는데 또 확산형으로 하느냐 집중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디자인이 많이 달라지거든요. 근데 이건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확산형보다는 조금 더 집중형 조명을 많이 더 이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천정을 보시면은 현재 조명이 뜨문뜨문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코프 조명이라고 해서 이 조명과 그 전구가 하나로 일체화된 조명이면서 동시에 확산형은 아니고 이게 집중형 조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메인 조명은 아니고 전체적인 조도를 맞추기 위해서 공간에 설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메인 조명은 하지 않는다. 그리고 간접 조명을 이 취향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치를 하면 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이 정도 사이즈에서 대략 한 4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. 간접 조명 방식은 크게 이제 코니스 방식과 코브 방식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데요.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물 천정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간접 조명인데 이게 디귿자 형태로 돼서 이렇게 조명이 들어가는 형태가 보통 코브 조명이라고 하고 코니스 조명이라고 하는 거는 조명 자체가 벽을 쳐서 벽에서 흘러내리는 형태를 말하는데요. 이 두 개의 방식에 따라서 조명의 밝기가 완전 달라지는데요. 이번 현장에서는 보시면 전체적으로 코니스 조명을 채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이쪽 벽체 같은 경우도 조명이 이 벽을 비추고 있습니다. 벽을. 그래서 이 벽을 비추게 한 이유가 보시면 보통은 일반적인 가정집들 TV를 안 놓는 집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 70-80%는 거실에 큰 TV를 놓는 것 같아요.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엄청 큰 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조명이 위에서 바로 흘러내리게 되면은 실제 TV랑 간섭이 나게 됩니다. 천정에 있는 조명 때문에 TV가 잘 안 보이게 되죠. 지금 같은 경우는 코니스 조명으로 벽을 쏴버리니까 실제 밝기는 여기 어디서 끝나게 돼요. 그러니까 이 저녁 시간대에 코니스 조명을 켜고 TV를 봐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조명을 하게 되면 또 하부에서 좀 어둡지 않을까 하는 저희 생각 때문에 보시면 하부조차도 동일하게 코니스 조명으로 디자인을 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중 간접 조명을 이번에 처음 채택을 했는데 이거는 뭐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그냥 간접 조명을 한다 정도까지가 필수 사항이고 선택지에 따라서 이렇게 TV 하부 쪽도 간접 조명을 하면 이쁘더라 해서 이 하부 정도는 추천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영상 잘 보셨나요? 저희 갤러리 스타일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저희가 이 내용은 예쁘게 정리를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한번 다운받으셔서 저희 구독자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